그리고 키보드 워리어 LSD 머신입니다. 저는 베이스 뮤직과 일렉트로 하우스 그리고 퓨처 하우스, 뭐 퓨처 베이스 거의 네 혼자 다 해먹는 키보드 워리어 네 그런 네 일단 프로듀서고요. 네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. 네 일단 주로 하고 있는 거는 일단 지금 업스텝하고 퓨처 베이스, 퓨처 하우스 뭐 이런 좀 베이스 하우스 위주의 음악들을 만들고 있는데요. 네, 뭐 유행이라는 게 언제 바뀌죠? 그러니까 저도 유행이 바뀌면 다 타는 DJ예요. 네, 하여튼 네 어쨌거나 네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. 이번 You Only Live Once라는 트랙은 굉장히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곡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사실 한 1년 정도 좀 트랙 작업을 조금 리믹스 위주로 하고 좀 그렇게 이제 어떤 발매하던가 정식 발매는 하지 않았었는데 요번에 조금 기지개를 핀다는 느낌으로 만든 트랙이다 보니까 DJ들이 좀 더 더 필드에서 좀 쉽게 틀 수 있는 곡의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많이 만들어 봤어요. 그래서 좀 유행하는 베이스하우스적인 요소들 그리고 또 약간 좀 브렉다운에서는 좀 멜로디가 있어서 좀 피버도 가능하고 그리고 후반에서는 이제 BPM이 145로 트랜지션 되면서 덥스텝적인 요소들이 가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장르로 체인지도 가능하고 좀 클럽에서 많이 좀 사랑받을 수 있는 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만든 곡입니다. 앞으로 조금 음악은 뭐 지금처럼 계속 꾸준히 잘 열심히 네 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이제 키보드 워리어로서도 활동을 더 좀 하고 일단 그리고 또 뭐랄까 좀 다양한 영감을 가지고 더 좋은 곡들 그리고 조금 실험적인 곡들도 만들지만 그 안에서 또 좀 많이 소통할 수 있는 키보드 워리어 네, 하여튼 그런 좀 대중적인 곡들도 많이 작업을 하려고 해요. 그래서 앞으로 좀 저의 행보를 많이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일단 요 트랙 제일 재밌게 즐겨주시고요. 되게 제가 들어도 재미있는 트랙인 것 같아요. 뭐 제가 만들었지만 일단 네, 하여튼 네 그리고 앞으로 또 이제 다양한 트랙 튠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놓고 있고 또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계획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계속 주목해 주십시오. SDM 머신입니다. 빵 일단 네, 하여튼 감사합니다.